F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eve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아, 오늘 하루도 장이 상승은 했습니다만, 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바이오주에 많이 아, 포지션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이 올라봤자 영향가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아, 코스피 플러스 0.74 상승, 코스닥 플러스 0.70 상승. 자, 5일선에 저항권에서 코스피는 약간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만 해요. 그죠? 외국인이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막판에 한 천억 정도 들어올릴지도 모른다 했는데 그거 정확하게 맞았어요. 1350억으로 자기들 윈도우 드레싱 했다. 자기들 사놓았던 종목들 더 예쁘게 수익률 관리하기 위해서 샀다. 그것까진 좋아요. 그것까진 좋고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과연 진짜 100위로 올릴 생각이 있다면 내일 강하게 돌파할 거고요. 지금 현재 미국 해외 선물이 양호하거든요. 그리고 유럽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아시아권들도 전부 다 강한 상승세 시연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약한 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중국이 플러스 1.35 상승. 그 다음에 대만이, 야, 많이 올랐어요. 2.90 상승. 그리고 니케이도 많이 올랐어요. 2.16. 항셍 올랐겠지 뭐 1.6, 그죠? 근데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는 시박 보실래요? 질질질질 하다 겨우 막판에 0.7 올렸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 별로 안 좋다. 정부에서도 발표하기를 성장률도 2.9 얼마에서 2.7 얼마로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경기도 둔화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우위에 점하고 있던 그런 반도체라든지 여러가지 뭐 조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결코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제법 있고요. 반등다운 반등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닥터K가 저점은 제대로 잡아냈고 포트폴리오도 100% 채워서 가고 있어요. 자, 추세 이렇게 안 무너지면 여기를 살짝 깨는 척해도 지지될 가능성은 없다.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다. 맞았고, 그죠? 자,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수급이 안 좋습니다. 내일 체크리스트는 기관 외국인 수급 들어온지 여부, 선물 패대기를 많이 쳤어요. 근데 그거를 기관이 받아줬어요. 자,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관이 물론 금통위에서도 정시 안정화 자금 5천억 규모로 조성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기관들도 여기가 무너지면 자기들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좀 방어하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러면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그죠?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수세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여부 몇 번 속았어요. 지금 초반에 약간 매수세 들어오다가 매도세를 전환하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쌍끌이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물은 지속적으로 환매수 지속된지 여부 봐야 되는데 이틀 연속으로 또 좀 많이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자, 그러나 해외시장 현재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우존스 선물이 0.46% 상승,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0.96% 상승, 장중에 조금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자,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뭐 찔끔 오르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좀 더 오르고 있어요. 0.13으로 13%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아까 0.02인가 그렇게 오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개인이 사주고 있다. 개인보다는 외국인 좀 사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 상승으로 끝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여부 잘 체크하셔라. 자, 지금 현재 유럽 증시 열려 있는데요. 유럽이 지금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독일
오늘 거 아니죠? 이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는데 얘들은 왜 안 보여줍니까? 지금 아니죠? 안 되죠? 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또 아이고 참. 아직까지 오늘 이렇게 반영 안 됐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궁금해하는 게 KTN이다. 죄송합니다. 상하님도 오셨고 양이도 체크했고 마이프렌드 상혁도 체크했고 오늘 저녁에 잠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거 한번 짚어볼 텐데, 자, 콜옵션, 풋옵션, 선물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자,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은 파생이거든요. 파생이 뭡니까? 본질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뭐에서 새롭게 생성돼 나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전적으로 의미를 가져보자면.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자산입니다. 코스피 200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식 200개를 모아가지고 지수를 만든 겁니다. 평균으로. 그죠? 이거를 코스피 200으로 해볼게요.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선물 옵션 말고 여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옵션 차트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왜 안 되죠? 코스피 200이 나와야 되는데. 자,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찾아내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 200, 264입니다. 264.10. 자, 세율. 이제 머리 지나는 거 좀 해봅시다. 그죠? 올라간 건 알고 있는데. 자, 전 메모합니다. 코스피 200이 지금 얼마라고요? 264.10이에요. 코스피 200이 기초자산입니다. 지금 선물 옵션. 개념 간단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깊게는 알 필요 없어. 그냥 개념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선물 옵션이, 옵션을 생각해 봅시다. 선물은 간단하게 여기보다 위로 갈 것 같다 싶으면 매수 해가지고 위로 올라간 만큼 올라가면 계산해 주는 거고요. 차익만큼. 내려가겠다 싶으면 매도 때려서 내려간 만큼 지금 현재 가격보다 내려간 만큼 차익 주는 겁니다. 그건 쉽죠? 그죠? 그럼 옵션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게 콜 옵션, 풋 옵션이 있으니까 네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요거 프린트 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식 기초 강의 선물 옵션의 이해. 그렇게 제목을 딱 정하고. 목이 별로 안 좋네요. 잠깐만요. 야, 마우스 나와라, 빨리. 포인터. 어디 갔냐, 빨리 나와. 이렇게 딱 해서 붙여넣기 딱 하면, 아, 이거 좀 위로 올라와라. 이렇게. 자, 뭐라고 했죠? 중요 포인트 이거예요. 코스피 200. 이게 뭐라고? 기초자산. 세율. 잘 받아줬고 있지? 난 좀 캡처할까? 캡처하려고 막 하고 있을 거야. 이게 기초자산이야, 이게. 그럼 여기를 근거로 선물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어, 선물은.
어떻게 지금보다 올라갈 것 같잖아. 그럼 매수하면 돼. 매수 1번 내가 예측할 때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하면 돼. 근데 여기가 저항받고 내려갈 것 같잖아. 이렇게 2번으로 그럼 매도 때리면 돼. 매도 선물 매도 공매도 때리는 것처럼 쉽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했는데 265.01이 됐다. 그럼 1포인트 올랐잖아. 1포인트 1포인트 곱하기 이제 플러스 나온 만큼 계산해줘요. 1포인트 만큼 계산해줍니다. 만약에 263.01이 됐다. 매도했는데 마찬가지로 1포인트 수익 나는 겁니다. 맞죠? 매도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1포인트씩 수익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가격에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 매도를 했을 때 264보다 올라갔으니까 매수한 게 맞아. 그럼 차익만큼 주고 264보다 내려가겠다 싶어서 매도했으면 그만큼 차익만큼 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된다. 1번 눌러보십시오. 주스 체크와 함께. 몸 안 좋아요. 열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문영님은 새로 뵙는 분 같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여기 보면, 풋 옵션이라고 있고, 콜 옵션이라고 있어. 그죠? 기초자산은 뭐라고?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입니다. 등가격은 이게 보면 이 차이가 2.5포인트 차이로 올물이 있어요. 2.5포인트 차이로 올물이 아니라 행사가가 있어요. 행사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콜옵션 265 풋옵션 265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를 등가격이라고 그래. 등가격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여기를 등가격 거의 같다는 가격이지. 현재 가격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은밀하게 따져보면 그 등가격 안에서도 체결이 만약 이대로 끝났다 하면 체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요거 머리 좋은지 안 좋은지 테스트 됩니다. 265로 만약에 끝나면 어떤 게 체결이 됩니까? 잘 생각해보면 돼요. 꽝 안 됐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복권이나 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복권하고 비슷해. 복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돈을 소액 주고 복권을 사는 겁니다. 올라간다에 걸고 싶으면 자 콜에 사면 되고요. 여기보다 올라간다 생각하면 콜 옵션 사면 되고요. 내려간다 싶으면 풋 옵션 사면 되는 겁니다. 선물은 덩어리가 커요. 증거금도 많고. 근데 옵션은 더 작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 선물 옵션 나중에 합성 포지션도 만들 수 있거든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복권은 희한해. 내가 어디에다 배팅을 하느냐 그것도 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이야기하고 265로 끝났다 치자. 그럼 어떤 게 당첨된 겁니까? 현재 264.01입니다. 미리 사는 거지. 지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자, 빨리 남겨보세요. 마이 프렌드 상혁. 지금 265로 끝난다. 어떤 게 콜 옵션, 풋 옵션 중에 어떤 게 체결되는 겁니까? 꽝 아닌 겁니까? 이거 생각이 나름으로 쉬울 수도 있고 생각이 나름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빨리 상혁 뭐합니까? 못 들은 척하면 안 돼.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죄송합니다. 상혁 어디 갔습니까? 빨리 답해봐. 다른 사람들도 다 답해보세요. 빨리. 265로 끝났을 때는 콜 옵션이 당첨된 겁니까? 풋 옵션이 당첨된 겁니까? 안 올리네. 풋 옵션이 당첨됐어요. 안 보인다? 뭐가 안 보여? 잘 안 보여. 핸드폰이라서. 무슨 말이냐? 265보다 밑에 있는 게 지금 264 아닙니까? 풋 옵션이 당첨됐고 콜 옵션 당첨이 안 됐어. 만약에 265가 돼야 되는데 264니까 못 올라갔잖아. 264, 265보다 위에 있어야 체결된다 했잖아요. 체결이 안 된 거예요. 콜 아니야. 양양아. 틀렸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264가 265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 265보다 밑에 있잖아 지금. 지금 현재 콜 옵션 그러면 265는 달성이 됐냐 안 됐냐? 안 됐잖아. 264니까 달성이 안 됐어. 콜은 나가리. 콜은 꽝. 꽝. 풋은 풋옵션 265보다 264가 밑에 있잖아. 당첨. 풋은 이해되죠? 풋이 된 거야. 얼마만큼? 0.99만큼 당첨됐다. 왜? 여기서 빼줘야 되니까. 이해되죠? 이제 기초자산이 264지. 그런데 베팅을 어디다 했냐? 콜 265는 265보다 올라갈 것 같아 해서 샀어. 올라가긴 개뿔. 못 올라갔네. 그러니까 나가리 꽝. 풋옵션은 265보다 내려갈 것 같아 했는데 264잖아. 내려갔잖아. 265보다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체결된다고. 요거만큼. 이해되죠? 이제 이해되죠?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이해된다. 이해됐지? 이해 안 되면 돌이야. 재밌게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돌이야. 농담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될 수 있어. 처음 보는 거고 헷갈리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가 행사가예요. 행사가. 콜옵션 265를 산 사람은 현재 만약에 오늘이 만기일이다 치면, 이렇게 딱 끝났다 치면 265보다 위에 있다고 걸었는데 기초자산이 264야 그러면 위에 없잖아 밑에 있잖아. 그럼 나가리라고. 꽝이라고. 그냥 0 된다고. 0. 돈 안 준다고요. 그죠? 근데 풋옵션은 265보다 밑에 있겠다 생각해서 풋옵션 샀기 때문에 264가 265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0.99만큼 쳐준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대박이나 이게 등가격을 했어요. 자, 풋옵션은 자 실현 가능한 아 그러니까 내가격 외가격 옵션은 그렇게 정할 수 있는데 내가격이라는 것은 벌써 실현된 거. 여기는 벌써 실현됐잖아. 267도 264보다 밑에 있죠. 풋옵션 밑에 하는 거라서니까 여기는 다 풋옵션일 경우에 내가격이에요. 내가격. 이해되죠? 벌써 안에 들어왔다. 결제되는 가격 안에 들어왔다. 이게 내가격이야. 그럼 여기는 아직까지 실현 안 됐으니까 외가격이랍니다. 외가격. 실현 가격 밖에 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외가격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잠깐만요. 제가 틀렸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자, 풋옵션 265. 풋옵션 265를 샀다는 것은 현재 가격보다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64니까 결제된 거 맞고 콜옵션 265는 265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264니까 꽝 된 거 맞아요. 맞아요. 맞고 실현된 가격 280보다 밑에 있으니까 내 가격 맞고 그 다음에 262는 264보다 아직까지 체결이 안 됐으니까 맞아요. 내 외곽이 맞습니다. 잠깐 헷갈렸어요. 자, 반대로 그러면 콜옵션 반대예요. 265 위로는 아직까지 행사가 불가능한 가격 아닙니까? 280 갔습니까? 264잖아요. 그죠? 안 됐으니까 외가격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나 여기 밑에는 내가격입니다. 내가격. 내가격. 실현됐지 않습니까? 255보다 위에 있잖아. 그죠? 262.5보다 위에 있잖아. 그죠? 체결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여기 가격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가격. 여기 가격이 있죠? 가격이 높은 거는, 실현됐기 때문에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프리미엄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높게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벌써 실현됐으니까. 그죠? 근데 프리미엄 낮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그죠? 점점 낮죠? 대박이 왜 나오느냐? 여기 250 안 갈 것 같잖아. 15포인트나 지금 빠져야 돼. 그럼 안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0.45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낙폭 강하게 이렇게 막 떨어졌잖아. 이게 이렇게. 그러면서 210몇 배 막 나고 했잖아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막 실현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풋 옵션 대박 났잖아 저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렇게 낮은 가격이 0.32가 어떻게 바뀐다? 뭐 5.0으로 바뀐다고요. 0.02가 뭐 5.0으로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10배인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해되죠? 실현 가능성 없는 요 낮게 있는 복권을 안 샀는데 대박이 나버린 거야 그냥. 그 대박의 조건은 엄청난 폭의 상승이나 하락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 이해되죠? 이해되죠? 내가격, 외가격까지 했어요. 등가격. 자, 다시 한번 밑줄 쫙. 자, 이해하기 좋게. 등가격. 등가격은 가장 지금 현재 기초사산하고 가까이 있는 걸 등가격 265, 264하고 가장 가까이 있잖아. 2.5포인트 차이로 행사가격이 벌어진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외가격이 됐어요. 외가격. 외가격은 뭔가? 아직까지 실현 안 된 가격. 자, 풋옵션과 콜옵션은 외가격이 반대에 이렇게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반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격은 벌써 행사 가격에 실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위치는 항상 이렇게 반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콜하고 풋하고는 반대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세일 이것도 뭐 프린트 할래? 별론데? 안 깔끔한데? 진짜 복권이는 마찬가지지 쉽게 말하면. 이건 하지마. 다음에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 새거 자, 그럼 콜 옵션과 풋 옵션에 가격 구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칠게요. 너무 어이구 뭐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콜 옵션 이거 옵년노 이런 이년 콜 옵션 그다음 여기는 풋 옵션. 아, 더워. 선풍기 끄면 덥고 켜면 춥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양양아 이럴 때는. 그래서 패딩을 입고 선풍기 틀어놨다. 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 자, 수익 구조를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자, 재밌는 게 아까 선물은 매수 또는 매도가 있다 했어요. 그런데 옵션은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한꺼번에 가능해. 콜 옵션. 그 말이 그 말인데 일단 보세요. 자, 어떻게 한다? 콜 옵션 매수도 가능하고 콜 옵션 매도도 가능해요. 어떻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온다? 콜 옵션 매수의 수익 구조. 그 다음에 여기는 콜 옵션 매도 했을 때 수익 구조. 여기는 풋 옵션 매수의 수익 구조. 여기는 풋 옵션 매도의 수익 구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목이 되게 안 좋네요.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나만 딱 깔끔하게 합니다. 뭘 깔끔하게 한다? 수익. X, Y축. 맞죠? Y축. 그 다음에 지수. 지우 말고 지수. 야, 지우야, 어디 갔냐? 어? 지우야! 보고 싶다. 자, 그래서 여기는 X축은 수익이고요. 아, 이거는 X축은 수익이고, 아, Y축. X축은 지수예요, 지수. 지우 말고 지수. 아, 지우야. 보고 싶다. 지우야. 팬티 빨아놨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지우야.
자, 콜옵션 매수라면 지수가 상승한데 걸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수익은 이론적으로 무한대입니다. 풋옵션 210배 난 거 봤죠? 9.11 나고 할 때 500배 나고 그랬어요. 아, 참 죄송합니다. 목 되게 안 좋네요. 아. 그러면 콜옵션 매도는 이거 뒤집어 놨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저 우리 또 깔끔한 남자니까 이런 거 지저분한 거 못 봅니다. 지워야지. 이 지우개인가? 지우개 어디 있는데 안 보이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럼 여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 뭐 어떻게 도와드리냐. 여기 프리미엄 준 거라고, 복권 쉽게 말하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어? 됐고. 이게 뭔가 하면요.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글자 개발 세발이네. 프리미엄 알아보겠죠. 자, 내가 아까 여기가 264.0 이었잖아요 그냥 264를 합니다. 그러면 사자마자 바로 일단은 손해예요. 왜? 올라가야 되니까. 프리미엄 주고 샀잖아요. 이 프리미엄이 지금 얼마냐, 콜옵션이. 그 프리미엄이 얼만가 하면요, 265를 샀다 치면 2.66입니다. 2.66. 2.66을 주고 산 거예요, 프리미엄을. 2.66. 그러면 이게 270에 끝났다 칩시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 있다고요. 270이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가 하면, 한 칸, 두 칸 올라갔죠? 한 칸, 두 칸에 한 5.6 정도 돼요. 대략 5.6 정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계산하면 맞아요. 그러면 한 더블 정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프리미엄을 2.66을 주고 샀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올라줘야 본전되고 그 다음에 많이 올라줘야 이제 플러스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프리미엄만큼 일단 손해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든지 조금 더 올라가도 손해인 겁니다. 일단은 이해되죠? 그럼 콜옵션 반대, 이거 반대거든요. 반대. 산 사람 있으면 파는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로 개인이 매수해요. 개인이. 왜? 증거금을 많이 매도를 하려면 걸어야 되거든. 뭐 210배를 줄 만큼 돈이 많이, 증거금을 걸어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우리 개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복권만 사지. 그죠? 5천짜리 샀는데 50억 물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박 나가서 로또 5천원. 어? 물론 10시일반으로 5천원씩 다 사주니까 그죠? 상관없습니다만 한 번씩 대박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줄 복권 금액을 지급할 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증거금이 많은 기관 외국인이 주로 매도한다고요. 뭐 어떻게? 프리미엄만큼 이 프리미엄만큼 먼저 받는 겁니다. 얼마? 2.6. 그죠? 이해되시죠? 자, 밑줄 쫙. 얼마? 2.6만큼 받았다고 이렇게. 그죠? 프리미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제로섬이라고 들어보셨죠? 콜옵션 파는 애들은, 자, 주식이 지수가 안 올라간다. 예, 그런 거예요. 그죠? 제자리나 안 올라가면 수익 나는 겁니다. 콜옵션 매수는 좀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거라고요.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프리미엄 줬다고요. 이렇게 2.66 주고, 그리고 270이나 이렇게 올라가면 더 받아먹는 겁니다. 누구한테? 외국인한테. 그럼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짱구입니까? 얘들한테 돈 주게. 안 주려고 별짓을 다 한다고요. 그죠? 올렸다 내렸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어저께입니까? 옵션 가격이 양쪽 다 빠진 거 봤을 겁니다. 아침에. 왜? 왔다 갔다 하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왜 또 그렇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느냐. 물론 공방이 있었어도 이지만 이 콜옵션이나 풋옵션 매도해 애들이, 옵션 매수해 애들 걸 조지려면
왔다 갔다 안에 가둬놔야 비교적 프리미엄이 다 녹아내립니다. 왜? 당첨 가능성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있거든요. 옵션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재 가치와, 내재란 건 자기 원래 가치,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이루어진다고요. 시간 가치 이렇게 합해져 있다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변동이 없는데 시간 가치는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요. 여기 있다 여기 만기일되면 시간 가치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꽝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자꾸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 가면 그죠? 이제 다음 내일 정도부터는 급격하게 빠집니다. 외지간하게 콜옵션 안 올라가면 지수 안 올라가면 이거 다 까져요. 왜? 프리미엄이 점점 까져요. 시간 가치가 많이 까지기 때문에. 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한 달 남은 것보다 당첨될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 가치가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된다. 7번 이해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닥터케이가 하는 주식 쌍초 탈출 팁 11.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안 간다.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진다. 그게 12 하는 이유가 그 말입니다. 왜? 반대에 있는 사람이 기간 외국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사는 쪽으로 안 줄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콜옵션 사면 올라가야 개인이 수익 나는데 안 올려 보내준다는 거예요. 풋옵션은 빠져야 되니까 안 빼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 자꾸 보내고 나면 시간 가치가 자꾸 죽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제 보내고 싶은 쪽으로 보내도 먼저 챙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막 틀어내고 하는 겁니다. 그건 좀 어려우니까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런가 보다. 개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반대에 보통 있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수가 올라가면 콜옵션 프리미엄 2.66 줬는데 대박, 이론적으로는 대박 날 수 있는 겁니다. 지수가 끝없이 올라간다면. 근데 그런 경우 잘 없죠. 자, 그럼 콜옵션 매도해내는 프리미엄 밖에 못 받아요. 암만 좋아도 프리미엄만 딱 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주식이 제자리나 밑으로 하락하면 수익 나는 겁니다. 매도해내는. 왜? 콜옵션 올라가야 수익 나는 거니까. 산 사람의 반대쪽에 있으니까 올라가지만 않으면 수익 나는 겁니다. 그럼 제자리 있던가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자들이 유리한 게임이에요. 옵션이. 그래서 개인이 불리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 대신 지수가 딱 올라가잖아요. 박살나는 겁니다. 이제 2.66 먹고 5.6 내주면 3.0 손해 아닙니까? 더블 내줘야 되는 겁니다. 5천원 받아놓고 만원 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도 뭐 기관 외국인이 해서 좋기도 하겠지만 한방에 선물 옵션 회사들 망하는 거 봤죠? 뉴스에서 본 적 있습니까? 자살하고 하죠. 매도 포인트 매도 포지션 잘못 잡으면 한방에 그냥 급변동할 때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있는 거 다 틀립니다. 200배 300배짜리 줘야 되잖아요. 풋옵션 210배 난 거 봤죠? 1억 만약에 매도했다면 1억 받아놓고 210억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 어려워, 세율. 천천히 생각해봐. 그쵸? 그렇게 하면 된다. 정리. 콜 옵션 매수한 사람은 프리미엄을 줬는데, 프리미엄 준 지수가 264인데, 264보다 위로 올라가면 수익 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수익은 이론적으로 많이, 얼마만큼 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고, 콜 옵션 매도한 사람은 프리미엄을 먼저 받았어. 받았는데, 프리미엄만큼 안 내주려면 꽝 시켜야 되잖아. 꽝 시키려면 매수해내는 올라가야 된다 했으니까 올라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올라가지 않는 건 제자리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매도자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 대신 올라가면 5천원 먹고 수백 배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풋옵션 매수는 반대야 반대. 이제 아까 옆에 거 이해했으면 이것도 이제 이해 비교적 쉽게 될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세율 머리 잡고 고민해봐. 이제 프리미엄이 여기인 거야. 여기 그죠? 여기 그죠?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264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64라 칩시다. 264. 그럼 260으로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 난다고 대박 빡 대박 나요. 이 마찬가지로 260보다 안 떨어지거나 제자리 있으면 수익 난다고요. 프리미엄. 그죠? 이 프리미엄 지금 265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냐? 4.05에 4.05. 풋옵션 진짜 많이 올랐죠? 프리미엄을 지금 현재 가격을 살려면 4.05 줘야 된다고. 4.05. 그죠? 이게 올라가면 막 200배 나면 800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알겠죠? 실제로는 죄송합니다. 실제는 0.02가 200배 올라가 뭐 4.0 이렇게 됐었잖아. 그죠? 그럼 200배 맞아요. 200배. 자,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풋옵션은 지수가 빠져야, 이렇게 빠져야 수익 납니다. 수익은 무한됩니다. 이렇게 0.02가 200배, 210배도 났어. 210배도. 4.0으로 가면. 그죠? 그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실현 가능성 없는 여기에 갑자기 지수가 막 한 20포인트 빠져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300에서 지금 36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36포인트 빼보세요. 36포인트면 이거 맞습니까? 맞죠? 코스피 200. 36포인트 빼면 230 정도 아닙니까? 230 밑에 230 가면 지금 0.03에서 체결되는 가격으로 하면 4.5 100몇십배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대박 깨져가지고 210배가 나섰어요. 그것도 만기일 바로 전날 그 다음날 딱 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풋옵션, 옵션 이런 거 대박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풋옵션은 내리면 수익 나는 거고, 콜옵션 올라야 수익 나는 거다. 이렇게 올라야 수익 나는 거다. 콜옵션 매수자는 콜옵션 매도자와 수익이 항상 반대다. 무조건 반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콜옵션을 많이 몰리면 반대에 있는 기관 외국인이 돈 주기 싫어서 자꾸 흔들흔들 하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밑으로 살짝 빼든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풋옵션 반대입니다. 반대. 자, 요거 캡처. 요거까지. 양양이 캡처했으면 예쁜 마음으로 보면 다 보인다. 양양이처럼 예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 보인다. 이게. 양양아, 너무 칭찬해 준 거 아니야? 내일 영화 보러 간다며? 고기도 먹는다며? 고기 먹는다 했니? 좋겠다. 좋겠어. 난 돌인가 봐. 아, 성진아. 아, 웃겨. 미치겠다. 아이, 곰곰이 생각해봐. 10%만 이해된다고? 잠깐만. 돈 없어서 돈 못 토해내면 안 되니? 감옥 가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부도나는 거예요. 실제로 매도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아요. 3년 동안 수익 내다 한 방에 그냥 신용불량자 됩니다. 왜? 무조건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동안 10억 벌었다 칩시다. 3년에 갑자기 얼마 전에 상황 딱 터지잖아요. 9.11이 딱 터지잖아요. 매도했는데. 그래서 매도 포지션 함부로 잡는 거 아니에요. 끝장나요. 한 번에 그냥. 인생 끝장납니다. 알아야지. 내가 왜 지수를 비교해서 잘 맞추는지 아냐? 이걸 아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직접 돈을 엄청 깨지면서 몸으로 느껴봤기 때문에 페이크가 나오네. 어떻게 갈 거다. 이게 대체적으로 좀 잘 맞는 이유가 그래. 내가 옵션 하면서 무조건 깨진 줄 알아? 아니야. 제법 잘 맞췄어. 그러니까 지금도 잘 맞추는 거야. 어느 정도. 중간에 한 번에 그냥 맛이 가서 그렇지. 자, 댓글 잠깐 볼게요. 캡처한 사람도 캡처하고요. 돈 없어서 못 해내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신용불량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요. 막
기부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다가 한 방에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올리면 알면 되지. 나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요새 승수가 바뀌어가지고 잘 기억 안 나. 그거 전화해가 물어봐라. 한 틱에 15,000원이라든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 지금.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지. 그건 전화해보면 대번에 알아. 대번에 전화하면 그건 몰라도 돼. 그러니까 나중에 할 때 알면 돼. 승수가 바뀌었어. 옛날에 옵션 아저 뭐야 선물이 50만원인데 지금 25만원인가로 내려오고 옵션도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좀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뭐 모를 수도 있죠. 지금 구가 안 하는데 뭐 그죠? 근데 좀 무식하긴 하다. 왜 안 왔는데 까먹었어 또. 이런 거 설명할 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자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옵션은 한 틱당 얼마 쳐줘요 이렇게 딱 하면 돼. 옵션은 아 선물은 얼마예요 이렇게 딱 하면 딱 나온다. 그거는 검색해봐도 나오고 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또 머리 덜 아픈데 머리 지진 또 한 번 더 나게 해야지 어떻게 여기다 하나 더 만들 수 있다고 뭐 합성이 된다고 합성이 어떻게 자 이제는 그냥 막 넉적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합성 전략 상승으로 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승을 예상하는데 상승을 예상하면 콜옵션 매수하면 돼. 이렇게 콜옵션 매수 콜 매수 빨리 합니다. 이제 콜 매수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선물 매수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풋옵션 자 오르면 아 수익나게 뭐 있다 그랬죠. 풋옵션은 풋옵션 매도하면 돼. 매도 자 빠지면 손해나잖아. 콜옵션 풋옵션 매도 앞에 거 잘 기억하세요. 풋옵션 매도는 빠지지 않으면 수익나 이만큼 이해되죠. 빠지면 대박 다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합성으로 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저 요 썩는 거예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잖아 지금 그죠. 풋옵션 요렇게 넣고 콜옵션 넣고 이러면 나중에는 상승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여기 정도만. 자, 콜옵션, 풋옵션, 콜옵션 매수하고 풋옵션 매도하면 상승 방향으로 배팅 가능하다더라. 이게 합성이야, 합성. 그럼 반대로 하락은 이거 안 정확해요. 딱 정확하게 하려면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콜옵션 매수하고 풋옵션 매도하면 지수 올라가면 플러스 난다고요. 하락은 그러면 풋옵션 매도입니다. 풋옵션 매수입니다. 하락할 때 풋옵션 매수. 왜? 지수 하락하면 돈 버니까. 그 다음 선물 매도예요. 선물 매도 이해되죠? 하락하면 선물 매도 때리면 수익 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있다고? 콜옵션 매도하면 된다고요. 콜옵션 매도 왜? 지수 빠지면 수익 나야 되니까 콜옵션 매도는 제자리에 있거나 지수 올라가지 않으면 되니까 빠지는 것도 맞잖아.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수익 곡선이 만들어진다고요. 안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풋옵션이니까 하락해야 되는데 올라가면 손실나고요. 빠지면 수익나고 이기는 상승해야 되니까 빠지면 손실나고요. 올라가면 수익나는 이런 구조가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이게 합성이 합성
합성 전략, 합성. 어떻게? 콜 옵션하고 푸드 옵션 매도를 합성하면 상승 방향이라고, 상승 방향. 선물 매수까지 합하면. 하락은, 하락은 이 합성인데, 어떻게? 푸드 옵션 매수하고 콜 옵션 매도하고 거기에다가 선물 매도까지 하면 하락에 베팅한 거라, 하락에. 이해되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이건 알아야 돼, 알아. 12,500원 맞지? 아까 그게 옛날에 25,000원 했거든. 이게 한 티게 선물이. 그런데 12,500원으로 절반 깎이고 옵션도 바뀐 걸로 알아. 됐고요. 네, 크루즈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모르고 왜 안 되느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파생 포지션을 자꾸 체결을 안 시켜주려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침에 이야기했던 내용 그 내용이에요. 닥터 K가 제법 이런 걸 잘 맞추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선물 옵션을 많이 해봤다니까. 13년 했다니까요. 13년 여기서 왜 이렇게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위로 안 보낼 거다. 이 밀리는 이유는 밑으로 툭 깨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올릴 거다. 이 이야기 했어. 분명히. 왜? 뇌를 어떻게 죽일 건가 생각하면 되거든. 주로 산 사람 누굽니까? 주로 산 사람은 개인이 산다 했잖아요. 그럼 콜 옵션 걸지 않겠습니까? 왜? 전일 미국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상승한다 보고 갭 상승했으니까 위로 달라든다고요. 위로 개인이. 실제로 콜도 지금 아직도 플러스 나 있잖아. 20m까지 올라간 거 봤어요. 그러면 위로 올려 보내주면 누가 손해본다? 콜옵션 산 개인은 이득보고 콜옵션 매도한 기관의 외국인 손해봐요. 얘들이 짱구입니까? 안 올려준다니까요. 그럼 밑으로 흔들흔들 해버리면 얘들 다 마이너스 되고 원위치 가도 얘들 나중에 프리미엄 다 마이너스 돼 있어요. 볼까요? 그나마 올라가서 0. 얼마 올라가서 그렇지 비슷비슷하게 끝나면 여기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콜 옵션인데도 마이너스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올라갔는데 왜 마이너스입니까? 많이 안 올라가면 마이너스 된다고. 시간 가치가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해되죠? 대략.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메커니즘을 얘들이 어떻게 페이크를 하겠네. 이런 게 예측이 비교적 된다고요. 여기 상황에서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선물 매수가 막 들어오잖아요. 아침에 매수 안 들어왔을 겁니다. 볼까요? 계속 매도해. 계속. 왜? 올라가려고 하는 거 뻔히 보이니까 못 올라가게 하려고 자꾸 밑으로 조졌어.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막판에 기습적으로 현물만 딱 사놓고 그냥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짠대가리 굴릴 걸 어느 정도 알았거든.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을 알면 요거 위로 올라가려고 달라들면 개인이 달라들면 콜옵션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선물 개인이 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한번 조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올린다 그 이야기도 했어요. 페이크일 거다. 여기는 지킬 거다 했어. 분명히 딱 꺼놓고. 왜? 전고점이고 여기 추세선 딱 오기 때문에 여기 지킬 거라 그랬잖아 양양아. 그지? 딱 지키네. 손 꺼놓은데 딱 지키잖아. 그거 닥터케이 특기라고. 니가 좀 무섭다는 닥터K의 특기라고. 그럼 어디서 수도하고 어디서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오고 이거 잘 알면 주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하면 니나 해보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할 거예요. 방송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방송에. 그럼 여러분도 잘 못 만나겠죠. 제가 매매에 집중하면 여러분도 못 만나요. 방송하면 신경 써요. 매매하고 하면 신경 곤두서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방송을 못해요. 잘. 지금은 큰 꿈 돈도 중요하지만 물론 돈 벌 겁니다. 돈도 중요한데 큰 힘들어 하신 분들이나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 눈물 닦아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해낼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한번 도움도 되고 싶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저보고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 사실 외톨이 비슷하게 많이 지냈어요. 왠 줄 아십니까? 13년 동안 이게 미쳤다고요. 밖에도 잘 안 나가고요. 미친 듯이 공부했다고요. 밖에 나가려면 친구 만나야 되잖아요. 친구도 만나고, 친구 만나면 술 마셔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그죠? 나는 망했기 때문에 일어서야 된다는, 망하기 전에도 그랬고, 해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도 많이 없었어요. 몇 명 안 됐어요, 사실. 아주 오랜 친구 말고. 그런데 제 주변에 친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한 70명 가까이의 채팅방 우리 가족들이 생겼고, 구독자가 이제 1836명이네요.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시고, 저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의 투자지만,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메커니즘을. 그래야만 왜 거기서 빠지고, 왜 거기서 올라가고, 닥터K가, 아, 이제 바닥권인 것 같다. 오를 것 같은데, 자꾸 이야기했던 이유들은 이 선물 옵션 포지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선물을 매수를 때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신규 매수세를 위해서, 매수를 위해서 산 거, 신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뭐라고요?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청산의 매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청산의 매수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청산이든 신규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바닥,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까지 포함해서 기관이 자꾸 받아주고 있어. 그러니까 기관이 진짜 여기 깨지는 거 싫어하는가 보구나. 그리고 외국 상황들 이런 거 다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이 돌아서려고 하는 것도 확인했고. 좀 어렵지만 그것을 자꾸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고민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잘하는 주식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 녹화해 가면서 정리한 건 내처럼 하네. 팔아먹지 말아야 되다가. 아유, 참. 내가 그랬다. 내가 그 재방송 돌려보면서 나는 110만원 주고 들었다 했잖아. 1년 들었거든. 우리 선생님 끝내주거든. 응? 다음에 내가 그만두든지 아니면 유료방 나가게 되면 보고 싶잖아. 다른 뜻 아니고 오랫동안 소장하고 싶어서 내가 녹화방송 다시 돌려보면서 녹화 전부 다 했다고. 나한테 꽉 있다. 한번 만나러 올 때마다 하나씩 풀 수도 있다. 안 된다. 풀면 안 돼. 누군지 아니까. 들통 나니까 안 돼. 들통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아, 무료 반디캠 이런 거 있는 것 같더라. 그래, 양양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양양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 지우가 집을 나갔고 타비도 바쁜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 양양이를 내가 찍었다. 옛날부터 찍었지만 오기 이제 왔어. 나 성일이야. 오기는 왔어요. 오기 누님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 나중에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을 밝히잖아요. 자꾸 좋아한다 하지 마라. 나 진짜로 믿어버리면 골치 아프다. 내 마음이 약해가지고 폭 빠지면 잘 못 빠져나오거든. 근데 이거 지금 생방송 녹화 중인데 이런 이야기 다 들어와도 되나? 어차피 뭐 할 이야기 못 할 이야기 다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만,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일단은 오늘 옵션, 선물 옵션의 이해 여기서 종료하고 수다 이어나가죠.
우리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선물 옵션에 대해서 채팅방 인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녹화 닥터키 주식 기초 강의 다 있거든요. 옵션 이해 다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들으면서 하면 또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짚어드렸고, 닥터K는 성의가 있고 공부하려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퍼줍니다. 여러분들 전혀 귀찮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더 뿌듯해합니다. 아, 저렇게 열심히 하려 하네. 나도 더 열심히 방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댓글, 공부 댓글 좀 남겨달라. 그리고 포트폴리오 캡처 좀 해달라. 그거는 채팅방 인원입니다. 그리고 매매일지 좀 올리라 하는데 하는 사람 서너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무슨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고, 그죠? 열심히 하시는 분과 그냥 표 안 나게 가만히 있는 분은 반드시 차별 대우를 하겠다 말씀드렸고, 언젠가는 채팅방에서 퇴출을 시킬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 뭐 이따위 방송 안 들어도 된다 싶으시면 상관없어요. 채팅을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많이 날린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유료방에도. 유료방이 뻔해요. 매수매도 끝 아닙니까? 뭐 날라가봤자 몇 개입니까? 종목 상담 시간 딱 정해놓고 끝입니다. 끝. 그죠? 자, 무료방송으로 최강이라고 저는 자부심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방송시간 체크 잘 하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하시고 모든 알림 설정 종모양 딸랑딸랑 할 수 있도록 하면 유튜브가 객에서 안 보낸 것 빼고는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주위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십시오. 무료방송 닥터K라고 있던데 좀 들을만하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리십시오. 같이 보자. 한번 날렸다고 멈추지 마시고 안 친한 패친들 못 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날리십시오. 아시겠죠? 좋아요. 방송 괜찮다면 무료로 하는데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십시오. 슈퍼챗.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로 슈퍼챗. 닥터케이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면 닥터케이 힘이 나겠죠?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하루에 4천원 정도 벌어요. 방송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는데 그죠? 광고 넣으면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 야 I'm Dr. K 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